지난주에는 저희가 한글날로 휴강을 했는데요. 휴일을 보내시면서 도대체라는 질문을 계속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대체 한글은 왜 이렇게 우수하지?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두 번의 강의를 했었는데요.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번 강의에서는 멀리 미국에서 다니엘 리 교수님께서 오셔서 인공지능과 로봇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을 양쪽 다 골고루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결합할지를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강에서는 이강현 교수님께서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어떤 닫힌 개에서의 보존되는 양을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럼 에너지를 아낀다는 게 뭐냐?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쓸 수 없는 에너지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엔트로피라는 주제는 그런 이제 개념들과 관련돼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강연 전에 카오스 재단에서 요청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 텐데요. 내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카오스 사이언스에서 구독자 3만 기념 라이브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강연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유튜브 카오스 사이언스를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만 하셔도 과학책과 과학 굿즈를 받으실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오늘 주제에 관심이 많으시죠? 열역학 제1법칙을 우리가 다뤘는데, 오늘은 열역학 제2법칙을 다룹니다. 과학자들은 열역학 제2법칙, 흔히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좀 알면 좋겠다,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카오스 강연 특징이 2부 패널 토의에 있는데요. 1부 강연이 끝나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되는 2부 토론을 오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부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손승우 교수님과 제가 참여를 하고 또 1부 강연을 맡아주신 김범준 교수님께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김범준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서 중에 아주 잘 알려진 세상 물정의 물리학을 보면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연구 주제를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금도 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일상 중에 연구지를 찾아서 연구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요즘 제 그룹의 대학원생하고 진행하는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서울시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지하철을 타시면은 지하철 패스 그 신용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들어가고 나갈 때도 한 번 또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익명의 연구용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서울시에서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범준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제목은 엔트로피, 티끌 모아 태산을 이해하는 법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여러분께 오늘 설명드리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 강연의 이 제목 있죠, 티끌 모아 태산을 이해한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제 오늘 본 강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물리학에서 고전역학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고전역학이라는 건 뉴턴의, 보통 우리가 뉴턴의 F는 MA라는 식을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럼 물리학자들은 고전역학에 등장하는 F는 MA를 F를 이쪽에 적고 A를 왼쪽에 적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데요. 요 식의 의미를 가만히 보시면 질량이 M인 물체에 힘 F가 작용하고 있을 때 이 물체는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사실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건데요. 미분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 A를 알게 되면 우리가 V가 시간, 속도, V가 속도죠.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래의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오른쪽을 보면 이 괄호 안에 t라는 변수가 보이는데요. 이 t는 다름 아닌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 오른쪽에는 T라는 어떤 특정한 순간의 정보가 있는 거고요. 이 시계 왼쪽을 보시면 T가 아니라 T 더하기 DT라고 있잖아요. 그 의미는 오른쪽에 등장하는 시간보다는 DT라는 짧은 시간 이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두 수식의 의미는 이 두 수식의 오른쪽에는 현재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미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뉴턴의 고전역학은 지금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한 지식을 모으면 다음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 번만 하고 멈출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정보를 알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요. 내일을 알면 모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수식을 여러 번 반복하면 지금 현재의 정보로부터 미래의 임의의 시점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뉴턴의 고전역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현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죠. 자, 여기서 이 뉴턴의 고전역학은 그래서 결정론적인 성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래가 현재의 정보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은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여기서 막대기가 하나가 있는데 막대기 두 개를 이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볼트 같은 걸 끼워서 이게 아래와 위 막대가 아래와 위 막대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막대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 두 막대에 대한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식을 적으면 이 아래처럼 적혀요. 여러분 이게 다 아주 복잡한 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현실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선 이런 수식은 정말로 간단한 수식입니다. 그 이유가 이 아래에 있는 수식에는 변수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막대의 각도 세타 1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막대의 각도 세타 2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한 식이라고 물리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적힐 수 있는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일지라도 이 시스템이 보여주는 현상은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이 막대 아래 막대의 끝점이 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궤적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건데요. 이걸 아무리 오래 반복한다고 해도 결코 똑같은 모습의 움직임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현상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 막대를 초기에 어떤 특정한 세타1과 세타2로 시작을 해서 손을 놓고 그럼 막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세타1과 세타2를 아주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소수점 아래 뭐 100자리까지 우리가 정확도를 갖고 위치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한 위치에 아주 약간의 차이가 미래에는 이렇게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아주 흥미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뉴턴의 F는 ma라는 고전역학의 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론적이에요.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래는 결정은 되어 있는데 이 식을 이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고전역학은 거의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요. 고전역학과 제가 몸담고 있는 통계물리학이라는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다른 시선을 갖고 세상을 보는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자, 초기 조건은 물론 우리가 무한대의 정확도를 알면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조건은 우리가 무한대의 정확도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요. 이거를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뉴턴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우주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뉴턴이, 그렇죠? F는 ma라는 아주 결정론적인 물리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산을 들고 갈지 말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비가 오는 것과 같은 그런 기상현상을 기술하는 방정식은 아까 보여드린 이 두 막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단순한 형태이긴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결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 일리아 프리고진이 재미있게 표현을 한 그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통계역학을 그 연구하고 있는 그런 물리학자인데요. 고전역학과 통계역학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통계역학에서는 일단 굉장히 많은 입자가 있는 시스템이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럴 때가 이 통계물리학자들의 주된 연구 관심이 됩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강연장에는 굉장히 많은 기체 분자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맞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은 산소 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고전역학에서 무엇인가를 예측한다라는 의미는 고전역학에서는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이 기체 분자들의 위치와 속도의 정보를 다 알고 그걸 이용을 해서 구체적인 공기 분자, 산소 분자 하나가 미래에 어디 있을지를 알겠다라는 것이 고전역학에서의 예측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통계역학, 저와 같은 통계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측에는 큰 관심이 없고요. 어떤 게 관심이 있냐면 전체 입자들, 이 강연장에 있는 그 많은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시적이고 통계적인 특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강연장엔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뭐 3258번째 산소 분자가 오늘 저녁 8시 17분 03초에 어디에 있을까? 라는 것을 알아내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많은 기체 분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강연장의 온도가 몇 도인지, 강연장의 압력은 얼마인지, 이렇게 특정한 몇 개의 거시적인 양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통계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조금 그 여러분께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져온 문제인데요. 제가 아마 오늘 한 200분, 30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께 손을 들어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을 할게요. 지금 한 200분 정도 계신 건가요? 200분, 300분 정도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이나 300분이라고 할까요? 200분이라고 할게요. 뭐 2, 300명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예측을 할게요. 제가 질문하면 이 강연장에서 손을 드실 분들은 많아야 두세 명입니다. 제 예측은 했고요. 질문을 할게요. 질문은 결혼을 하셨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혈액형을 생각하시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엄마와 아빠의 혈액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부부인 거죠. 부부인 남성과 여성의 혈액형이 둘 모두 다 AB형이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AB형. 이렇게 한 명도 없으면 안 되는데? 아마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상당히 좀 곤혹스럽네요. 네. 자, 제가 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이 손을 들 걸로 예측했는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의 비율은 10%입니다. 그러면 AB형 둘이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내서 아이를 낳을 확률은 10% 곱하기 10%가 되니까 10분의 1을 두 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01입니다.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200명이라면 여러분 중에 남녀의 혈액형이 모두 다 AB형인 커플이 발견될 기대값은 200명이라면 2명이고요. 300명이라면 3명이 되겠죠. 아까 한 명도 안 드셔서 약간 실망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아주 적은 숫자가 손을 들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한 거죠.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약간 한 분은 손을 드셨어야 재밌는데. 예. 만약에 한 분이 들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손을 들 거라는 건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예측할 수 있죠. 사람 수 곱하기 0.01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과연 어떤 분이 손을 들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손을 들지에 관심 있는 게 고전역학에서의 예측이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통계물리학에서의 예측은 몇 명이 손을 들 건지에 관심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통계적인 특성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통계역학은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이해하는 그런 물리학의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미시적인 상태를 의미하고요. 태산이라고 제가 비유한 것은 전체의 거시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통계물리학은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미시적인 정보를 다 모아서 그걸 이용을 해서 거시적인 정보를 유추하는 것, 거기 그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통계역학인 거죠.
자, 거시 상태, 미시 상태. 약간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여러분이 좀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윷놀이는 다들 많이 해보시잖아요. 윷놀이에요. 윷놀인데 윷을 윷이 네 가락이 윷가락이 네 개잖아요. 네 개를 던져요. 그럴 때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배를 보이는 거죠. 개든 이거고 걸은 세 개가 배를 보이고요. 윷은 네 개, 모는 모두 다 그 등을 보이는 거죠. 이때 예를 들어 개나 걸 같은 상태를 생각하면 이게 바로 윷가락 네 개의 거시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개가 가질 수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상태냐면 네 개의 윷가락 중에 세 개가 배를 보이고 있는 상태. 그걸 거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걸이라는 도라고 할까요? 예, 여기 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로 예를 말씀드릴게요. 도라는 거시 상태에는 몇 가지 다른 상태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도를 만드는 거시 상태는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배를 보이는 게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세 번째일 수도 있고 네 번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의 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도라는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숫자는 이 6 네 가락을 던지는 문제에선 4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시 상태와 미시 상태의 어떤 비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영어로 적혀 있어서 좀 죄송한데요. 이게 뭐냐 하면 통계 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걸 이 Fundamental Postulate in Statistical Mechanics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어로 적혀 있는데 무시하시고요. 그 의미만 설명드리면 통계 역학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은 이거예요. 에너지가 주어진 고립계에서 모든 미시적 상태는 같은 확률을 가진다. 어렵죠. 이게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별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뭐가 별 얘기가 어떤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줄여서 더 쉽게 얘기하면 딱히 다른 이유가 없다면 미시 상태가 다 똑같은 확률로 구현된다는 거예요. 아까 윷가락을 네 개를 던지면 도라는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가 네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배, 두 번째가 배, 세 번째가 배, 네 번째가 배. 어떤 윷가락이 배를 보일지가 네 가지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통계학학의 근본 가정은 뭐냐면 그 네 개의 도는 다 첫 번째 윷가락이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네 개의 네 가지의 미시 상태는 다 똑같은 확률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통계학학의 근본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가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물리학과에서 학생들 수업할 때 이렇게 postulate 혹은 가정이라는 게 나오면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험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가정하는 건데 이걸 증명하라라는 시험 문제는 못 내요. 이거는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학에서의 가정은 이런 postulation 우리가 보통 가설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자연현상에서 통계물리학의 이 가장 근본 가정에 위배되는 현상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postulate 중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의 그 가정 중에 하나는 어떤 정보도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정입니다. 물리학자한테 빛보다 빠른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증명해 보세요. 해도 그거는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인 거죠. 통계학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 바로 이겁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확률은 다 똑같다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또 좀 진행시킬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번에는 제가 걸을 그렸네요. 걸. 걸이라는 상태는 네 개의 윷가락 중에 세 개가 배를 보이고 하나만 등을 보이는 거잖아요. 통계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 어떤 거냐면 이것도 한 미시 상태고 이것도 미시 상태고 이것도 모두 네 개의 미시 상태가 있는데 걸이라는 거시 상태는 주어져 있는 거예요. 걸이라는 건 바꾸면 안 돼요. 걸이에요. 그런데 그 걸을 만들어내는 이 네 가지 가능성은 우리가 윷을 수백만 번 던지면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4분의 1의 확률로 관찰된다는 뜻입니다. 이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다 같잖아요. 그게 바로 통계물리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가정한 게 여기서 윷가락 하나가 등을 보일지 배를 보일지 확률이 같아서 등하고 배가 2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난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걸이라는 상태가 주어지면 이 네 가지의 서로 다른 가능성은 다 똑같은 확률로 드러난다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거지 상태를 두 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거지 상태 중에 첫 번째 상태는 이거 유시 여러 개예요. 예, 보통 육가락보다는 훨씬 많죠. 이 많은 육가락들이 모두 다 배를 보이고 있는 상태, 그걸 거지 상태 A라고 부르고요. 거지 상태 B는 이 많은 육가락 중에 절반은 등을 보이고 나머지는 배를 보이는 상태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거지 상태에 해당하는, 거지 상태 A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는 몇 개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배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가능성이 없잖아요. 딱 미시 상태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절반이 등을 보이고 나머지 절반은 배를 보인다라는 일종의 육가락이 여러 있을 때의 도개걸륜모의 개 같은 상황인 거죠. 그 상황, 그 거시 상태 B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숫자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도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이용해서 적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N개 중에, 육가락이 N개예요. 그 중에 절반을 찍어요. 이거, 절반을. 그리고 절반을 뒤집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절반이 뽑힐까라는 가짓수가 바로 이만큼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짓수는 모두 다 똑같은 확률로 구현된다라는 것이 통계역학의 근본 가정인 거죠. 자, 육가락은 사실 그림 그리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요쯤에서 멈추고요. 동전으로 할게요. 동전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 게 동전은 앞면하고 뒷면이 정말로 2분의 1의 확률이에요. 예. 자, 동전 천 개가 들어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동전 천 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면 얼만큼 많은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있냐 하는 것은 2를 천 번 곱해야 됩니다. 왜?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냐 뒷면이냐 해서 2가 있고요. 두 번째 동전도 앞면 뒷면에서 2가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숫자가. 그게 동전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천 번을 곱해야 이 동전 천 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미시 상태 전체의 숫자가 2의 천승이 되는 거죠. 이건 전체 가능한 경우고요. 통계 물리학에서 보통 관심 있는 경우는 거시 상태를 우리가 정했을 때요. 특정한 거시 상태를 알려주고 그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가 몇 개가 있는지를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비슷한 거시 상태를 생각해요. 첫 번째, 거시 상태 A. 거시 상태 A는 동전 모두가 앞면이에요. 그건 첫 번째 동전도 앞, 두 번째도 앞 생각해 보시면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딱 하나밖에 없죠. 다 앞면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동전의 절반이 앞면이고 나머지 절반인 미시 상태의 개수가 얼마가 될까 하는 건 아까하고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천 개의 동전 중에 500개를 고르는 가짓수예요. 500개를 고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거를 모아서 500이라는 개수를 만들지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 개의 동전 중에 500개의 동전을 뽑아서 그걸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이건데요. 이걸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걸 계산을 하면 그 답이 이만큼입니다. 여기서 점이 270점이 아니고요. 그냥 1년 연달아 나온 숫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동전 중에 동전 천 개 중에 500개가 절반인 거에 해당하는 상태는 이만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전 천 개를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여기서 출발했다고 할게요. 다 앞면으로 놔요. 좀 힘드시겠지만 동전 천 개를 다 앞면으로 해요. 그리고 주머니에 다 차곡차곡 넣은 다음에 주머니를 충분히 오래 막 흔들어요. 그리고 주머니를 열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이 상황을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섞이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엔 거의 절반, 500개 정도의 동전은 앞면, 나머지는 뒷면, 그 상태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시 상태 A에서 출발해도 막 흔들면 거시 상태 B로 가요. 하지만 거시 상태 B에서 출발해서 막 흔들어요? 그럼 거시 상태 A로 갈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아주 당연한 거죠. 아, 요걸 제가 사진 찍는 예를 들어본 건데요. 한 번 흔들고 사진 찍고 또 막 흔들고 사진 찍고 막 흔들고 또 사진 찍고 사진을 몇 번 찍어야 이 거시 상태 A 모두 앞면인 상태가 나올까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 이 중에 2를 천 번 곱한 것 중에 딱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를 천 번 곱한 것만큼 흔들면 돼요. 그러면 그 가짓수가 10의 300승입니다.
이만큼 흔드시면 돼요. 예. 이만큼 흔들 때마다 동전이 모두 안 맺는 상태를 보게 돼요. 예. 흔들어 보세요. 그런데 10의 300승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를 더하면 그 개수가 기껏해야 10의 80승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숫자가 이만큼인데요. 여러분이 거시 상태 A를 보려면 사진을 이만큼 찍어야 돼요. 예. 그럼 답은 뭘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출발해서 주머니를 마구 흔들고 열었을 때 모두 다 안면인 상태를 볼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 오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확률이 0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0은 아니에요. 확률은 10의 300승 분의 1이에요. 근데 그게 0은 0보다는 무한대만큼 큰 거죠. 수학자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물리학자들은 이 정도로 작은 확률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에는 원자의 숫자가 이만큼인데요. 우리가 있는 우주에서 사진을 이만큼 찍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우리가 볼 수 없는 장면인 거죠. 자, 아주 간단하죠. 예, 막 동전 막 놓고 막 흔들면 열어놓고 주머니를 열면 대부분은 앞면과 뒷면이 거의 똑같은 숫자인 동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해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이해하신 거예요. 예.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주어진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모든 미시 상태의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거시 상태 A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모두 앞면인 게 A이고요. 절반이 앞면인 게 B예요. 근데 이걸 막 섞고 보면 동전 10개인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개인 경우에는 두 상황, A의 거시 상태의 숫자, 미시 상태의 숫자와 B라는 거시 상태의 미시 상태의 숫자의 B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1000개였잖아요. 동전 1000개는 이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거시 상태 A는 못 보고 거시 상태 B만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한 거죠. 왜? 거시 상태 B가 발견될 확률이 엄청나게 거시 상태 A가 발견될 확률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그런 면에선 통계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동전이 1000개가 아니라 동전이 4개예요. 그럼 흔들다 보면 4개 다 안면인 상황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그건 미시 상태의 숫자가 적은데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전이 1000개가 되면 절대로 동전 1000개가 안면인 건 못 보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사실 이처럼 동전의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는 엄밀하게 성립하는 법칙인데요. 이 숫자가 적을 때는 엄밀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나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정말 별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흔들면 섞인다는 것뿐이에요. 흔들었더니 섞인다.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도 간단해요. 그 이유는 섞여 있는 상태가 발견될 확률이 섞이지 않고 정돈된 상태가 발견될 확률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괄호로 한 것도 중요합니다. 이 B라는 거시 상태가 일어날 확률이 A라는 거시 상태가 일어날 확률보다 커요. 그런데 그게 확률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10의 300승 정도로 커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우주에 있는 입자의 숫자는 1000개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적인 세상에서 기체 분자의 숫자는 대개 기준점이 아보가드로의 수예요. 아보가드로의 숫자는 10의 23승입니다. 1000은 1두에 0을 3개 적는 거고요. 아보가드로 숫자는 1두에 0을 23개를 적는 숫자인 거예요. 1000개도 불가능한데 10의 23승계 정도가 되는 우리가 사는 거시 세계에서의 기체 분자를 생각하면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볼 수 없다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연습 문제. 여러분이 지금 강연장에서 숨 쉬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게 왜 재미있는 문제인지 설명드릴게요. 이 강연장 안에 산소 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산소 분자가 하나만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 강연장의 여기가 중간쯤이거든요. 그 산소 분자가 한 개가 저로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오른쪽에 있을 확률은 2분의 1이죠.
하나는 이쪽에 2분의 1의 확률로 있습니다. 두 개의 산수 분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강연장의 왼쪽에 두 개 모두 있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산소 분자가 10의 23승계가 있어요. 그 10의 23승계가 모두 이쪽에 있을 확률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죠. 맞죠?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산소 분자는 거의 절반은 이쪽에, 나머지 절반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 거예요. 만약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산소 분자들이 거의 모든 산소 분자들이 다 이쪽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되면 이쪽에 계신 절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질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질식사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유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지금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산소 분자가 섞이지 않고 한쪽에만 얌전히 절반에 모여 있다면 이쪽에 절반에 계신 분들은 질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왼쪽에 위에 있는 그림은 이게 그 인상파 화가의 그림이죠. 제가 요 그림을 갖고 오른쪽 그림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요새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 파일로 있잖아요. 그 파일을 보면 이렇게 화소라고 하죠. 점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제가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바꿀 때는 이 점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막 흔들어서 늘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 화소를 다 섞으면 이게 돼요. 그리고 아래는 그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죠. 그 실을 또 글자를 다 모아서 섞어요. 그리고 뿌려요. 그럼 이게 돼요. 그런데 이 위 그림을 보세요. 왼쪽 그림은 우리가 망치기가 아주 쉬워요. 그렇죠? 이쪽에 하늘색을 띄워서 이 꽃 위에 올리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그림이 되잖아요. 오른쪽 상황은 어때요? 여기선 일부분을 떼서 다른 쪽과 교환한다고 해도 우리 눈엔 똑같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숫자가 왼쪽에 정돈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숫자보다는 아주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오른쪽으로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왼쪽 그림으로 바꾸는 건 이거는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 진달래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바로 이 얘기고요. 우리가 보통 이 상황을 무질서해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질서하다라고 주관적인 느낌을 받는 그런 장면들은 다 미시 상태의 숫자가 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비슷한 얘기인 거죠. 예, 이거는 이 그림은 아무리 뒤섞어도 더 섞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로 어질러진 방은 더 어질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더 어질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로 깨끗한 방은 뭘 해도 어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네. 그래서 어질러피기는 쉬워도 정돈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조심은 하긴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동전이 천 개면은 우리가 항상 절반이 앞면인 걸 보지만 동전이 두세 개면 두세 개 모두 다 앞면인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먼저 거시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자의 숫자가 굉장히 큰 시스템에서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고립계라는 이야기예요. 고립계는 외부로부터 단절돼 있어야 돼요. 아까 어질러진 방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어질러진 방을 아이가 막 어지럽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정돈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가 들어와서 정돈할 수 있는 방은 고립된 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면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엔트로피는 거의 항상 증가합니다. 제가 거의라고 한 이유는 아까 동전이 적을 때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의 숫자가 작을 때는 가끔은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입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라고는 적었지만 거의를 지워도 됩니다. 엔트로피는 우리는 항상 증가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물리학자들을 괴롭혔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물리학에서 아까 처음에 여러분이 보신 그 뉴턴의 운동법칙, 이 운동법칙은 아주 흥미로운 그 성질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뉴턴의 운전법칙에서 시간이 t라고 변수로 표현되거든요. 시간 t를 잡아서 뒤집어요. 마이너스 t로. t를 마이너스 t로. 그러면 이 뉴턴의 운동법칙이 바뀔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뉴턴의 운동법칙은 시간을 뒤집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시간이 밑에 있는데 시간의 제곱이 있잖아요. 시간이 한 번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한 번 또 뒤집는 거죠. 곱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고전역학은 흥미로운 게 시간을 뒤집어도 우리는 아무런 이상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법칙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짓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 시간의 방향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물리학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 도대체 강연 시리즈 중에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김상욱 교수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시간이 흐른다고 이 상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뉴턴의 고전역학은 시간 가역성이 있어요. 시간을 뒤집어도 똑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선 시간이 한 방향만 있어서 시간을 뒤집으면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게 왜 달라질까라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다시 정리하자면 그냥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은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동호 반복 같지 않나요? 일어날 확률이 큰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확률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이거는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동호 반복이기 때문인 거죠. 아주 드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의 다름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인데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인류의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찾아낸 법칙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혹은 열역학 제2법칙은 아무리 미래의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위배됐다, 그건 잘못됐다 라는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어날 확률이 큰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의 동호 반복에 비슷한 그런 물리 법칙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MA, 뭐 뉴턴의 중력 법칙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다른 형태의 물리 법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그 법칙은 아무리 미래의 과학이 발달해도 위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이렇게 비유로 누가 재밌게 표현한 걸 봤는데요. 저어서 가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바둑알이라고 할까요? 통 안에 검은 돌, 흰 돌을 바둑알을 넣고 막 섞어서 놨어요. 그걸 막 저어요. 그랬더니 검은 돌과 흰 돌로 나뉘어요. 그런 일은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이유도 명확한 거죠. 아까 제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절반씩 나올 확률이 아주 크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결론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은 운동 구체적인 입자가 따르는 어떤 물리학의 운동 법칙과는 독립적인 법칙입니다. 이건 일종의 메타 법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 볼츠만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열역학의 발전, 통계 물리학의 발전에서 아주 큰 기여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볼츠만이 첫 번째로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명확히 밝힌 사람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엔트로피가 결국은 주어진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숫자가 얼만큼 있느냐가 엔트로피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다들 이해하실 수 있죠. 즉 엔트로피는 바로 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아까 한 얘기이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볼츠만이 생각한 건 엔트로피라는 물리량이 결국 미시 상태의 숫자 W에 대해서 늘어나는 함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시 상태의 숫자가 많으면 엔트로피가 큰 거고 우리가 그걸 관찰하게 되는 거니까요. 볼츠만이 이 생각을 처음 합니다. 결국 뭐냐면 엔트로피라는 어떤 양을
W라는 경우의 수 혹은 미시 상태의 숫자의 함수 형태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떤 꼴이 될까 하는 걸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엔트로피는 두 시스템이 있어요. 1번 시스템, 2번 시스템. 그 두 시스템을 같이 생각하면 엔트로피는 각각의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더하면 됩니다. 어떤 양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강연장의 절반을 나눠보자고 했잖아요. 이 절반의 부피가 있어요. V1. 이쪽 절반의 부피가 V2예요. 그럼 강연장 전체의 부피는 뭐냐? 그럼 당연히 V1 더하기 V2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엔트로피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연장의 절반을 나눠서 이쪽에 있는 모든 입자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엔트로피가 S1이에요. 이쪽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만들어낸 엔트로피가 S2예요. 전체 엔트로피를 구해라? 그러면 두 엔트로피를 덧셈만 하면 돼요. 엔트로피는 이렇게 덧셈으로 얻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엔트로피가 미시상태의 수에 관계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시상태의 숫자는 생각해 보시면 덧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쪽에 그 어떻게 할까요? 아, 한 이쪽에서는 동전을 던지고 이쪽엔 주사위를 던져요? 그러면 동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의 숫자는 2고 주사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숫자는 6개, 6개가 가능하잖아요. 주사위의 눈의 숫자가 6개니까요. 그럼 전체 몇 개가 가능하냐? 그러면 6 더하기 2에서 8인가요? 아니면 6 곱하기 2에서 12인가요? 12입니다. 즉 경우의 숫자는 곱셈으로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왜 재미있는 문제가 되냐면 이 지금 생각한 걸 갖고 수식으로 적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의 의미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W, 전체 미시 상태의 숫자의 함수인데 W는 각각의 미시 상태를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요? 엔트로피는 S1과 S2를 더해야 되잖아요. 즉 S1에 해당하는 그 S1 엔트로피는 FW 아니고 그죠? W1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W2로 계산한 엔트로피가 S2라서 두 개를 더해야 돼요. 그럼 이 볼쥬만이 생각한 이 엔트로피의 식이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이 S나 이 S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아야죠. 즉 볼쥬만이 생각한 이 함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곱한 다음에 함수를 계산하면 각각의 함수를 계산해서 더한 거랑 같아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뭔지는 배우신 분도 많아요. 다 잊어버리셨을 수 있겠지만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로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볼츠만이 알아낸 게 결국 엔트로피는 미시 상태의 숫자 W에 로그 함수를 취해야 된다는 걸 밝혀요. 그런데 이건 그냥 숫자잖아요. 그런데 엔트로피는 그 물리학에서 실험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비교하다 보면 여기 어떤 상수를 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상수가 볼츠만이 처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식을 생각한 게 볼츠만이니까. 그래서 이 상수의 이름이 볼츠만의 상수입니다. 볼츠만이 한 일이 아주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미시 상태의 숫자와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정확히 어떤 수식의 형태로 적혀야 되는지를 처음 찾아낸 사람이 볼츠만이죠. 그래서 이게 볼츠만의 묘비예요. 볼츠만의 묘비에 가면 이 식이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본인 스스로도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식이고요. 저도 통계물리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통계물리학자의 입장에서도 요 수식이 통계물리학을 만든 식입니다. 이 식으로부터 지금 이제 현대의 통계물리학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식이 어떤 면에서 그럼 그렇게 중요한지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식의 왼쪽을 볼게요. 왼쪽은 이건 열역학적인 엔트로피라서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거는 그 얘기는 오늘은 자세하게 드리진 않을 텐데요. 실험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이에요. 왼쪽은. 그런데 오른쪽의 W는 이걸 측정할 수 있을까요? W는 계산할 수 있는 양이지 측정할 수는 없는 양이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왼쪽의 S는 거시적인 시스템의 특성이에요. 오른쪽의 W는 미시적인 정보죠. 그래서 이 볼츠만의 이 엔트로피 식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시적인 세상과 미시적인 상태의 정보를 연결하는 식이라고 생각해서도 됩니다. 제가 오늘 강연의 제목이 엔트로피를 티끌을 모아 태산을 이해한다 라고 적었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그 제목을 만들 때 이 수식을 생각해서 만든
표현이었습니다.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 요 얘기는요, 볼츠만이 살았던 당시에, 볼츠만이 비인에 살았거든요. 그 비인에서 논리실증주의 과학 철학이 굉장히 융성하잖아요. 그때 볼츠만이 논리실증주의 철학자들 중에 당시에 그 마하라는 물리학자면서도 철학자이기도 한 그분과 굉장히 강한 논쟁을 펼치는데요. 논리실증주의 과학 철학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물리학의 법칙을 수식으로 적으면 왼쪽에 있는 것도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수식의 오른쪽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만 등호를 붙여야 된다라는, 좀 굉장히 그 엄밀함의 정도를 굉장히 과하게 요구한 그런 철학 사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식은 이 논리실증주의의 과학 철학학으로는 좀 맞지 않는 거죠. 왼쪽은 측정할 수 있지만 오른쪽은 측정하기는 어려운 식인 거죠. 그래서 아마 요식도 논리실증주의 철학자들의 구미에는 잘 맞지 않는 그런 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뭐 이렇게 그 열역학 제의 법칙 혹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적었잖아요. 설명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간 게 있었어요. 혹시 아마 눈치채신 분은 없었을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동영상은 어떤 거냐면, 이분이 이 비커 안에, 이 유리컵 안에 엄청나게 끈적끈적한 액체를 담은 거예요. 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끈적한, 점성이 굉장히 높은 액체를 담고요. 이분이 스포이드로 이렇게 잉크를 여기에 이렇게 놓죠.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 위에 핸들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유리 기둥이 있어서 이게 돌아가면서 잉크도 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가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뭐였어요? 저으면 섞인다잖아요. 섞여 보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사실 뭐 별로 이상하진 않아요. 예. 저었더니 섞여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위에 핸들을 돌리는 방향을 바꿉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지금 막 뒤섞여 있잖아요. 어질러진 방 같은 거예요.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이제 거꾸로 돌리게 되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분이 젓고 있어요. 저어요. 계속. 그런데 다시 원래의 잉크로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저어서 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저었는데 갈랐어요. 그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이 부분이 사실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용어가 좀 등장하긴 하는데요. 이 엔트로피 증가를 우리가 그 생각하려면 다른 조건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요 그림은, 이 그림을 가만히 둔다고 이렇게 되나요? 얘를 가만히 뒀더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거 못 보시잖아요. 그런데 기체 분자의 확산은 달라요. 기체 분자의 확산은 이 방의 한쪽에 산소 분자가 모여 있다가 칸막이를 딱 채워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절로 변하죠. 그래서 이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저절로 일어나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성립할 때는 이 두 번째 상황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요 그 프랑스에 가서 이 화가의 그림을 봤는데, 올해 봤는데 이랬어요. 그런데 내년에 갔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못 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체 분자의 확산은 저절로 일어나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물리학에서는 약간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이걸 어고딕 가정, 에르고딕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걔가 주어진 거시적 조건 하에서 가능한 모든 미시 상태를 방문한다.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요. 쉬운 얘기로 생각하면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여기에 출발하면 얘가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 구현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가정이 있잖아요. 그거에 더해서 이 특성도 갖고 있는 시스템에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럼 아까 그 끈적끈적한 꿀단지 안에 떨어뜨려놓은 잉크, 그건 어떤 문제일까요? 그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확산, 섞이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리면 마치 섞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퍼지기만 한 거죠. 근데 그걸 다시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띠로 퍼졌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움직여서 다시 모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요 성질을 만족하지 않는 실험인 것 뿐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제가 일부러 어려운 얘기를 한 페이지에 다 몰아서 적은 것 같은데요. 포항카레의 재귀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개는 초기 상태와 아주 가까운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별거 아니고요. 아까 제가 동전 천 개 우리 막 성내님 말씀드렸잖아요. 동전 천 개를 다 앞면으로 다 정돈하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막 섞어요. 그리고 열면 제가 뭐라 그랬죠? 항상 절반은 앞면, 나머지 절반은 뒷면인 상태로 보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막 계속 섞어요. 그러다가 결국 동전 천 개 모두 다 앞면이 드러나 앞면을 보일 상황이 관찰될 확률이 0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포항카레의 재귀정리가 바로 그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포항카레의 재귀정리에서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충분한 시간인지가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사진 찍는 얘기도 했잖아요. 동전 흔들고 찍고 그때 사진을 뭐 1초에 한 번씩 찍는다 그러면 몇 초가 지나면은 동전이 다 앞면이 보일까요? 10의 300승 초 지난 때까지 찍으면 그러면 이제 앞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항카레의 정리는 수학적으로는 엄밀하게 맞는 특성이에요. 결국은 구현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충분한 시간이 보통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동전 넣고 섞으면 항상 섞이지 동전 천 개가 앞면이 되는 사건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인생에선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언제든지 그게 가능하죠. 시간이 무한대로 간다면.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포항카레의 재귀 정리가 정말 여기서 충분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오래 살면 여러분 모두 다 다시 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포항카레의 재귀 정리에 의해서 확실한 수학적인 증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냐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마세요. 예. 못 봅니다. 예.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열역학 제2법칙 혹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강연 준비하다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계산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계산은 좀 어려워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아 먼저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개념이 몇 개 있는데요. 이 통계역학에서 내부 에너지란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정말로 안쪽에 있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당구공이 굴러가요. 그럼 당구공이 속도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당구공의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 볼 수 있죠. 그건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구공의 내부 에너지는 당구공 안에 있는 내부 에너지예요. 어떤 거냐면 당구공을 뭐라고 할까요? 뜨겁게 해요. 그럼 뜨거운 당구공이나 차가운 당구공이나 우리가 밖에서 보면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뜨거운 당구공이라면 당구공 안에 들어있는 그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열운동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내부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풍선 안에 기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내부의 에너지를 더 늘릴까요? 그 질문은 풍선 안에 있는 기체를 더 뜨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뜨거운 물에 넣어요. 그럼 뜨거워지겠죠. 뭐. 그렇죠? 또 두 번째가 재밌어요. 풍선을 찌그러뜨려요. 압축을 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그 공기펌프로 자전거에 그 바람 넣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계속 하다 보면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압축하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담글 때 이거는 그 풍선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 방법 중에 열에 의한 거고요. 압축을 시켜서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 방법, 압축을 해서 뜨겁게 더 그 기체 분자를 뜨겁게 하는 방법은 일을 해주는 거죠. 외부에서 눌러서 일을 해주면 됩니다. 즉 어떤 시스템에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거나 누르거나, 그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용어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일을 해요. 뭐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일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일은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역학에선 열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한의학에선 열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열은 그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양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일하고 똑같죠. 일이 많은 사람 이렇게 적어보니까 아주 이상하지도 않네요. 그죠? 어쨌든 일을 누가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열도 누가 갖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의사 분이 얘기하면 수정해 주세요. 열이 많은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가 큰 거라고. 예. 내부 에너지가 큰 걸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열이 많다고 하는 것뿐이죠. 예. 아, 요 얘기가 그 볼츠만의 엔트로피 이전에 열역학에서 알게 된 그 엔트로피에 대한 식인데요. 엔트로피는 열, 유입된 열량이 있으면 그걸 온도로 나누면 그게 바로 엔트로피의 변화량입니다. 일은 이렇게 힘 곱하기 거리거든요. 그걸 계산해 보면 압력하고 부피의 변화량을 계산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좀 재밌어요. 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냐면 찌그러뜨리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부피가 줄어야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줄으려면 부피의 변화량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열역학 제1법칙을 이렇게 그 통계 물리학의 입장에서 적자면 열역학 제1법칙은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데우거나 찌그러뜨리거나 누르거나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고요. 그 각각은 요 두 수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 물리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측이에요. 저게 이제 그 열역학 제1법칙을 수식으로 적은 거고요. 자, 이 화면은 왜 노란색일까요? 경고예요, 경고. 예, 어려운 연습 문제니까 다 그 마음을 놓으시고 이해를 포기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뭐 사진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필기를 해서 저 집에 돌아가셔서 차근차근 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이 계산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열역학의 아주 간단한 일법칙과 엔트로피만 갖고도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어떤 계산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그 정사각형들이 쫙 늘어서 있잖아요. 이게 전체예요, 전체. 이 전체에 N개의 입자를 놓고 싶어요. 미시 상태의 숫자를 셀 거예요. 그런데 입자가 하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가 칸이 25개잖아요. 그래서 25가지가 있어요. 어디에 놓는지가 25가지 있는 거죠. 그런데 25라는 게 뭐냐면 이 전체 면적을 작은 사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게 바로 이거죠. 그죠? 네. 그런데 입자가 2개면 어떻게 돼요? 25로 제곱해야겠죠. 첫 번째 입자가 25가지, 두 번째 입자도 25가지 방이 25개 서로 다른 방에 놓을 수 있죠. 물론 같은 방에 두 개를 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25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입자가 많아지면 25의 n승이 되겠죠. 그죠? 예. n번 놔야 되니까.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얘가 전체 면적을 작은 사각형 면적으로 나눈 게 25잖아요. 이거 전체의 n승이 됩니다. 자, 3차원이면 면적이 아니라 부피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식이 이 공간 안에 n개의 입자를 놓을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숫자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볼츠만의 엔트로피에 등장했던 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볼츠만의 엔트로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사진 찍으세요.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복습하실 때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열역학 제1법칙 수식 보여드렸잖아요. 요건 제 마음대로예요. 이거를 제가 다섯 개로 나눠도 되고 여섯 개로 나눠도 돼요. 네 개로 나눠도 되고 제 마음대로죠. 뭐, 그죠? 예. 그래서 델타 A와 델타 V는 제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이 앞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열역학 제1법칙이 바로 이 식이에요. 이 두 수식을 연립해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걸 계산을 그냥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사진 찍으세요. 예. 그래서 이거 어쨌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건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열역학 제1법칙을 갖고 엔트로피를 부피로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볼츠만 엔트로피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요식을 또 이 부피로 미분해요. 그럼 요식이 나와요. 그런데 엔트로피를 부피로 미분했다는 게 똑같잖아요. 좌변이 똑같으니까 우변도 같아야죠. 이게 바로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입니다. 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거 배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보통은 다르게 유도해요. 그런데 열역학 제1법칙과 볼츠만의 엔트로피 식만을 이용을 해도 이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드린 딱 두 페이지짜리 계산으로 쉽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용하게 열역학의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볼츠만의 엔트로피의 수식이 왜 중요하게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지 그런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경고 표시로 노란색을 사용한 그 페이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제 다시 하얀색이에요. 예.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본 주제가 자연이라는 건데요. 이것보다 더
제가 갖고 있던 질문은 이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게 뭘까? 어떤 걸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얘기할까? 근데 자연을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잖아요. 이게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스스로 자의 그럴 연이니까 그냥 직역하면 스스로 그러한 건데요. 이걸 우리말로 풀었으면 무슨 뜻이 될까요? 아, 예. 아, 제가 그 두 다음 페이지로 넘겼었군요. 예. 자연스러움이라는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자연스러움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동전을 손에 잡고 있다가 손을 치워요. 그럼 동전이 아래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해요. 손을 치웠는데 동전이 위로 올라가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동전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에 잡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나이가 들었는데 50이 넘었더니 갑자기 20대 피부로 돌아갔다라는 건 이제 TV 광고에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보기 어렵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노안도 생기고 하죠.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왜 우리는 다시 젊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질문할 수 있죠. 이 첫 번째 자연스러움에 대한 질문은 왜 동전은 위로 떨어지진 않을까? 그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다른 질문이긴 해요. 그럼 다른 것도 많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청소하지 않으면 방은 어질러져요. 예. 엄마가 안 치워주면. 예. 또 물에 떨어뜨린 잉크는 확산돼서 전체에 고르게 퍼져. 아까는 이상한 액체라서 그렇지 보통의 물에는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다 퍼지죠. 그죠? 예. 이거는 왜 그럴까? 또 다른 것도 많죠. 냉장고 냉동실에 물을 넣으면 얼음이 돼요. 그죠? 왜 수증기로 안 될까? 냉장고에 넣었는데. 예. 또 가스레인지에 라면물을 올리면 물이 끓어요. 왜 액체는 기체로 될까? 그런데 제가 이 앞부분에 적었던 과정을 우리 모두는 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동전은 떨어져야 자연스럽고 나이 들면 피부가 주름이 생겨야 자연스럽고 청소하지 않으면 방이 지저분해져야 자연스럽고 물에 떨어뜨리면 잉크는 확산되는 게 자연스럽고 냉장고 냉동실에 물을 넣으면 얼음이 되는 게 자연스럽지 냉장고 냉동실에 물을 넣었더니 물이 끓었다.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가스레인지에 라면물을 올리면 끓는 게 자연스럽지 물을 올렸는데 얼음이 됐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르게 질문한다면 왜 어떤 변화들은 한쪽 방향으로만 생길까라는 걸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어떤 변화의 방향을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 그 시간의 방향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시간은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를까도 같은 질문이에요. 그 어느 책을 보다가 파인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파인만이 어떤 변화는 그러면 자연스럽고 어떤 건 자연스럽지 않은지 혹은 시간이 지금 정말로 시간이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그 동영상을 촬영해서 동영상을 거꾸로 틀어주는 건지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영화를 거꾸로 틀어 보였는데 사람들이 웃으면 시간이 뒤집힌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웃어요. 사람들이 똑바로 걸어가는 영화가 아니라 다 뒤로 걸으면 다들 웃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는 파인만이 여기서 한 얘기 중에 이 두 번째가 인상적이었어요. 단 물리학자라면 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가 물리학자들을 정말로 괴롭혔던 문제예요. 왜 어떤 변화는 한 방향으로만 생길까? 물리학자는 영화를 거꾸로 틀어서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그럼 물리학자라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웃을까? 사람들은 왜 그 영화를 거꾸로 틀어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현대 물리학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방향에 대해서 이해한 것이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소개해드린 그 엔트로피 증가의 방향입니다. 주머니에 동전 천 개를 넣고 흔들면 10중 8구 동전이 절반은 앞면, 절반이 뒷면인 것이 관찰되는 것이 그러면 그거를 흔드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막 섞여 있는 동전을 막 흔들었는데 주머니 안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니까 동전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뒤집혀지다가 단면이 나와요.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자연스러움과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다른 그 물리학의 개념을 이용해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가만히 두었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게 물론 자연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떨어지는 돌 얘기했잖아요. 돌은 왜 떨어질까? 돌은 왜 위로 떨어지진 않을까? 그것도 아주 물리학에서는 그 운동 법칙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자, F는 MA를 생각해 보시면 중력이 아래를 향해요. 그러면 가속도도 아랫방향이에요. 가속도가 아래라는 건 아랫방향으로 점점 돌의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즉 돌이 아래로 떨어져요. 이게 물리학과에서 처음 배우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용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물리학을 조금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이라면 다른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은 바로 에너지를 갖고 해요. 중력이 있으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이렇게 적혀요. 그래서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높고요. 바닥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면 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를 이 에너지를 갖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은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은 땅에 가까울수록 낮은 에너지를 갖고요. 그래서 돌이 그쪽으로 움직인다. 이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은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다. 폭포물은 아래로 떨어져요. 똑같은 식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움직이던 그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이면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것도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요. 그런데 방을 어질럽히는 거는 에너지로 설명하기는 어렵죠.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엔트로피로 설명해야 돼요. 그죠? 이런 거, 바둑알, 흰 바둑알, 검은 바둑알 놓고 막 섞이면 다 섞이지, 한쪽에 모여있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예. 그럼 이거는 이런 어질러진 방, 그리고 검은 바둑알, 흰 바둑알을 섞는 문제,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이 고르게 섞이는 방향이고요. 그 방향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이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그럼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이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은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걸까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맞는 이 이야기를 통계 물리학에선 다른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통계 물리학에선 이 자유에너지의 관점을 갖고 그 변화가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고방식이에요. 자, 먼저 여기서 보세요. 에너지가 일정해요. 아까 고립계 얘기할 때 그런 거였죠. 우주 전체도 고립계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고립계에서는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유에너지를 이렇게 적고 보면 에너지가 일정해요. 얘는 그냥 상수예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엔트로피가 늘어나면 자유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즉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이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어떨 때? 에너지가 일정할 때. 두 번째, 엔트로피가 일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얘가 상수예요. 그냥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즉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나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은 공통적으로 둘 모두 다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이 뭐냐라고 하면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다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에너지, 어떨 때는 엔트로피로 바꿔서 하지 말고 항상 물체가 평형 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에선 자유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유에너지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설명 안 한 거 있죠? 예. 아, 이것도 이제 예, 동전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 이건 엔트로피는 일정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줄어서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는 거고요. 나이 들고 그런 거, 물에서 잉크가 퍼지는 건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자, 아까 제가 그 앞에는 설명했다가 적었는데 그 지금까지 설명 안 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냉동실 안은 왜 물이 얼까? 냉동실 안에 넣으면 왜 물이 끓지 않을까? 그것도 자유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자유에너지를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냉동실 안은 온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온도가 엄청 낮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극단적으로 절대 온도가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유에너지가 에너지랑 거의 같아요. 이게 거의 0이니까, 그죠? 그때는 온도가 낮을 때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자유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상태예요. 즉, 차가운 곳에 두었을 때 물이 얼음이 되는 것은 엔트로피보다는 이건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의 바닥 상태가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차가 온도를 낮추면 액체가 구체가 되는 건 바로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거는 또 그 자유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자유에너지의 표현이었어요. 에너지에서 온도에다가 엔트로피를 곱한 걸 뺀 거예요. 온도가 아주 높다고 극단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에너지는 별로 안 크겠죠. 이게 T가 엄청 크니까. 그럼 이건 무시하고 자유에너지가 거의 요거예요. 그럼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유에너지를 낮춰야 돼요.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이 자유에너지를 낮추는 거니까. 자유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이 이 수식을 보시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에너지보다는 엔트로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건 그때가 엔트로피가 더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변화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의 방향이 그 어떨 땐 에너지, 어떨 땐 엔트로피로 보통 우리가 설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일반적인 개념인 자유에너지를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자연현상을 자유에너지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일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따가 아마 토론 시간에도 좀 얘기가 나올 텐데요. 자유에너지와 생명, 생명 우리가 생명체잖아요. 생명과 자유에너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아침에 먹은 음식물은 분해가 돼서 결국 제 손톱도 발톱도 되고 머리카락도 자라잖아요. 그 과정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 막 흩어져 있던 분자들이 얌전히 모여서 제 손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무질서했던 게 정돈된 상태로 바뀌는 거죠. 이 과정은 엔트로피가 감소해요. 오늘 여러분이 강연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으시죠? 예. 오늘 강연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신 분들도 엔트로피가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토론 시간에도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정보의 양이 적을수록 엔트로피가 더 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몸에 살과 뼈를 만들고 어제까지 모르던 정보를 새로 그 접해서 지식을 늘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엔트로피 혹은 자유에너지를 끊임없이 줄이고 있어요. 아, 자유에너지는 좀 헷갈리니까 엔트로피로 할게요. 예. 엔트로피를 줄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어제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간혹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 위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답은 생명현상은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열역학 제2법칙은 닫힌 개에서만 성립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로 뭔가를 먹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얘기를 다른 사람 얘기도 듣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열린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열린 시스템에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성립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많은 그 과학자들이 생명 현상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근거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생명 현상은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열려 있는 그 외부하고의 서로 그 관계 맺음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와 엔트로피와 정보와 그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교환하고 있는 그런 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항상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도 아니고 우리는 다른 모든 이에 서로의 환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생명, 우리뿐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른 모든 생명에 모두 다 열려있는 환경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가 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체로서 함께 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가능한 어떤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강연은 조금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예,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부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2부를 이끌어주실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먼저 제 옆에는 한양대학교 손승우 교수님이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는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강연해 주신 김범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승우 교수님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예, 저는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과학문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물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손승우 교수님 소개말이 나가고 있는데요.
에딩턴을 인용하셔서 뭔가 멋진 말이 써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떤 의미인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군가 말하기를 우주에 대한 당신의 이론이 맥스웰 방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맥스웰 방정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의 이론이 관측 결과와 모순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험하는 사람들이 틀리기도 하니까. 그러나 당신의 이론이 열역학 둘째 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희망을 줄 수가 없다. 가장 깊은 치욕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수밖에 없다. 라는 글귀인데요. 이거는 제가 통계물리학을 연구한다고 했는데요. 김범중 교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에 나왔었죠. 통계물리학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연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대상을 갖다 연구하는 방법론 같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통계물리학을 연구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서글퍼요. 양자역학 같은 거 멋있는 거 연구하는 거, 우주 멋있는 거 연구하는데 우리는 뭐 연구하지 잘 생각하면 별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글귀를 읽으면서 맥스웰 방정식도 한번 너보다는 내가 높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실험 물리학자들보다는 또 한 수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좀 멋있는 말인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강연에 좀 맞지 않는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엔트로피를 논의하는 그 오늘 자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범주 교수님께서도 연구 분야를 포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손충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로 하는 연구가 어떤 통계물리학의 연구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통계물리학, 전통적인 통계물리학 문제가 아닌 더 넓은 범위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연구에 관심이 많아요. 뭐 사회현상을 보던가 아니면 뭐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연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연을 좀 넓히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유튜브 영상에서 나왔는데 혹시 지금도 연구실에 그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중인가요?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끊임없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다가 마지막 상황에 가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어질러 피는 것을 한 1년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방이 더 어질러 펴지진 않습니다. 제 현재 연구실의 엔트로피는 최대치에서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립계라는 뜻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 아내가 와서 청소를 해주시면 모를까. 예, 제 연구실은 고립계입니다. 예. 예, 저희가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두 분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변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사례를 간단하게 뭐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엔트로피 증가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연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려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를 뭘 약간 잘못하셔서 그 냄새가 나는 기체를 혹시 그 분사를 하시면 퍼지지 그게 다시 들어오진 않잖아요. 당연히 그런 기체 분자의 확산 같은 건 당연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혹시 손성윤 교수님도 뭐 예, 김범중 교수님께서 강연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가역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땐 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 이렇게 굴렸는데 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럼 그때 엔트로피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풍선인데 뻥 터뜨렸는데 그때 엔트로피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손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따뜻하죠? 그럼 엔트로피 증가합니다. 엔트로피 증가하는 현상은 뭐 주변에서 계속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생명 현상을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또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무질서조가 증가한다는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대체로 생명 현상들은 질서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이제 흩어지거나 무질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생명 현상에는 이 에너지가 아니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근데 이제 그런 측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보면 이 생명 현상을 음의 엔트로피를 통해서 좀 해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 현상과 엔트로피가 어떻게 연결될까 궁금한데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생명 현상이 가능하려면 그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슈레딩거는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외부로부터 마이너스의 값을 갖고 있는 엔트로피를 끊임없이 가지고 와서 내 몸에 있는 전체 엔트로피를 계속 낮추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저는 그거는 당연히 동의하고요. 아까 제 강연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돼서 우리 몸에 피와 살이 되는 그건 당연히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나이가 들면서 노화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명확히 뭐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그 젊었을 때는 피부가 매끈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잡티가 많아지잖아요. 잡티가 생기는 가능성이 그 당연히 경우의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잡티가 어디에 생기는지에 대한 경우의 숫자 계산하고 하면 미세 상태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노화의 과정은 아마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소영 교수님께서도 생명과 엔트로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생명에서는 우리가 좀 더 조직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는 생명체에는 DNA라고 하는 정보도 있고요. 그 정보뿐만 아니라 새롭게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받은 물질 같은 것을 갖다 대사를 통해서 하면서 분해를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그때 사실은 엔트로피를 굉장히 많이 높여놓거든요. 그때 이미 우리 생명체들은 그 엔트로피를 이제 낮출 그런 네거티브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 얻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네거티브 엔트로피라는 거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엔트로피 아까 정의의 식에서 보다시피 경우의 수에 따라 로그를 취한 건데 네거티브 엔트로피를 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경우의 수가 분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가 분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갖다 좀 잘 생각해 보면은 김범준 교수님께서 강연 말미에 말씀하셨던 그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에너지와 그 마이너스 TS라고 해서 네거티브 엔트로피 텀 같은 게 들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유 에너지를 갖다가 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저희가 생명 단위에서 지금 엔트로피의 뭐 감소 혹은 뭐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근데 스케일을 좀 확 늘려보면 우주 전체는 어떨까? 그 우주 전체를 만약에 이제 고립계 다층계라고 보면 우주 전체는 그럼 엔트로피가 증가라고 봐야 될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주가 그 닫힌 개냐 열린 개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통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전체 집합, 그걸 우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주 밖에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우주 밖에 있는 존재는 우주 안에 있는 다른 존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것도 우리 우주 안에 포함해야 돼서 우주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는 닫힌 개이면서도 고립계라고 생각하는 게 물리학자들의 표준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과정에선 엔트로피는 분명히 증가해야만 합니다. 그게 열역학 제2법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우주가 그렇게 하나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게 다중우주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중우주라는 게 정말로 맞는 거라면 제가 이야기한 우주 하나하나가 닫힌 개고 고립계다라고 하는 가설이 어쩌면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주의 엔트로피가 고립계가 아니라면 우리 우주의 엔트로피가 고립계가 아니라면 그러면 항상 늘어만 가야 될까라는 거는 물론 고민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전통적인 물리학자의 사고방식에서는 아직도 우주는 닫힌 개이자 고립계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그 엔트로피는 늘어나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우주가 닫힌 개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강연 중에서도 이제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가 하나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사실 시간인데요. 물리학 방정식에서 이렇게 뉴턴역학에서는 두 번 미분하니까 예.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사실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엔트로피는 한 방향으로 맞습니다. 증가하는 것 같고 또 시간도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뭘까? 참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멀리서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 그리고 태양과 지구가 점처럼 보이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동영상을 찍었다고 가정해 보시고요. 그 동영상을 거꾸로 돌린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런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아요. 지구가 그냥 거꾸로만 이렇게 돌던 게 이렇게 돌 뿐이죠. 그러면 처음 사진을 동영상을 위가 아니라 밑에서 찍은 거다. 그러면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똑같은 동영상을 점점 이렇게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해서 지구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동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거꾸로 걸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간의 변화라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라고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또 거시적인 세상과 미시적인 세상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입자와 어떤 자유도로 구성되어 있는 거시적인 시스템, 우리 같은 사람인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시간의 변화의 방향성은 확실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태양과 지구를 한 점으로 보는 스케일에서 동영상을 돌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의 시간 되짚음 대칭성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손수영 교수님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다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괴로워해야 된다고 아까 강연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재미없는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도 사실 머리 아파요. 시간이라는 거 그냥 있어야지 물리 문제 푸는 데 좋은 건데 시간이 기원, 시간은 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가 생각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물리학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엔트로피 증가와 시간이 흐르는 것은 같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인과관계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실험한 적도 없고 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국소적인 곳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서는 그럼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뭐 어떤 분들은 시간에 대한 기원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엔트로피, 통계물리학을 하는 입장에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열역학 제2 법칙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시간의 방향은 에딩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서 저희 연구에 무게추를 하나 더 올려놓고 나중에 실험을 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에 관해서는 아마 나중에 김상혁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더 깊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주제가 엔트로피는 언제 어디서나 증가하는가 이거든요. 이걸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가? 근데 아까 강연 보면 아마 입자수가 적을 때 뭐 그럴 때는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입자수가 많은 경우에도 혹시 이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제가 강연 중에 잠깐 그 소개해드린 동영상 기억하시죠? 이 끈적끈적한 꿀단지 안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그때는 이제 그 물리학에서는 섞임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한 모든 미세 상태를 다 방문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이 위배되는 상황에선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는 거의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즉 거시적인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다층계를 생각하면 엔트로피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게 물리학에서는 표준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그 실험에서요.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가 다시 거꾸로 돌려서 엔트로피가 감소한 상태로 온 건가요? 아니면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던 건가요? 제가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 처음이나 나중과 엔트로피는 일정하고요. 저는 이렇게 섞었을 때 엔트로피 이미 증가했는데 가역이 가능해서 돌아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무질서해 보인다고 해서 그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숫자가 정말로 많은 것인가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잉크 섞은 그 동영상이 저는 그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 섞여 있는 잉크 하나하나의 입자를 정말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다면 그 입자들은 뒤죽박죽 섞이는 게 아니라 아주 정돈된 형태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실험에서는 저는 그 섞임 성질이 없었고 먼저 그래서 아마 엔트로피는 증가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랍니다. 뭐 엔트로피가 아까 낮아지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엔트로피가 그대로 있는 거는 고립계를 만들면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보온병에다가 어떤 액체를 갖다가 담아 놓으시면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뜨거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담아서 놓고 뜨거운 물만 이렇게 살펴보면 물이 식잖아요. 그럼 뜨거웠던 게 식으면 엔트로피가 감소한 겁니다. 그 물 컵만 봤을 때요. 근데 우리는 그 주변 공기가 이제 데워진 거죠. 공기가 데워진 거는 사실은 더 큰 엔트로피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이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한 거지만 어떤 한 부분을 봤을 때는 엔트로피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가역 반응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갔다 되돌아오면요.
엔트로피와 이제 비과학적 반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 전에 손승우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3분 과학을 좀 듣고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연의 제목은 맥스웰의 도깨비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분 과학으로 맥스웰의 도깨비를 설명드릴 건데요. 앞에서 김범준 교수님께서 재밌는 것들을 다 설명해 주셔서 제가 좀 심각한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갖다가 다 노란색으로 덮고서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 노란색으로 미처 덮지를 못했습니다. 맥스웰의 도깨비 얘기를 갖다가 시작하려면요. 사실은 이거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는 차가운 기체, 왼쪽에는 따뜻한 기체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기체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우린 이제 다 알아요. 여기에 공기 분자가 마구 움직이고 있다는 거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생각을 사실 못했었죠. 이런 공기 분자가 움직이고 있으면 이 공기 분자들의 속도는 다 모두 같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차가운 공기 분자들은 속도를 갖다가 다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어떤 속도 분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평형 상태인가를 갖다가 볼츠만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볼츠만께서 연구해 보신 결과로 이런 상태, 이 차가운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도가 어떤 애는 굉장히 느리고요, 어떤 애는 굉장히 빠르기도 한데요, 어떤 애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온도라는 걸 말하면은 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말하는데요, 그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사실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따뜻한 기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따뜻한 기체의 경우에는 이게 더 이렇게 넓게 해서 더 빨리 움직인 애들이 많고요, 더 천천히 움직인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차가운 기체라고 해서 모든 기체가 다 천천히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좀 빨리 움직이는 애도 있고요, 뜨거운 기체라고 해서 모든 애들이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니고 좀 천천히 움직이는 애도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둘을 갖다가 이렇게 섞어서 놓으면은 평형 상태로 다른 온도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뭐 룸 템퍼러처로 실내 온도라고 돼 있는데요. 실내 온도의 기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분포랑 요 분포가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얘네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서로 부딪혀서 새로운 이런 분포를 만들고요. 그게 새로 정해진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들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런 분포랑 이런 분포가 따로따로 있으면은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딱 우리가 붙여놓고 열평형 상태를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서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평형 상태로 가는 겁니다. 평형 상태로 갔을 때 더 이상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평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분포를 갖다가 알아내는데 이 분포가 바로 맥스웰 볼츠만 분포라고 합니다. 그 분포의 수식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속도의 모양만 보면은 제곱으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가우시안, 그러니까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템퍼러처라고 하면 이게 평균 속도 정도를 갖다 템퍼러처로 삼는 셈인데요.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대충 삼아서 좀 빠른 애, 좀 느린 애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섞여 있을 때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온도에 이렇게 공기 분자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빠른 애도 있고 좀 느린 애도 있습니다. 좀 빠른 애를 갖다가 빨간색으로 칠하고 좀 느린 애를 갖다가 파란색으로 그냥 보기 좋게 칠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맥스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속도를 다 알 수 있다면은 어떤 존재인가가 여기에 이렇게 서서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속도가 빠른 애가 오면 문을 열어줘서 다 왼쪽에 모으고, 속도가 느린 애가 오면 문을 닫아서 다시 오른쪽에 남게 하고, 반대로 왼쪽에서 넘어오는 애가 속도가 느린 애가 있으면 통과시켜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가 속도가 빠르면 못 가게 하고, 이걸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애가 누군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것만 몇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빨간색만 모이고 파란색만 모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존재가 있다면은 그럼 여기에 평균보다 빠른 애만 모았고요, 여기에는 평균보다 느린 애만 모았어요. 그럼 여기는 따뜻한 곳, 여기는 차가운 곳이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 맥스웰의 주장에 의하면은 어떤 존재가 있어서 문만 살짝 여닫아 주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열역학 제2법칙은 깨지고 이렇게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갖다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면 너무 좋아요. 물 끓일 필요 없이 이 맥스웰의 도깨비 한 명만 분양 받으면은 물 끓여줘, 예,
쫙쫙쫙쫙해서 나눠서 끓여주고요. 오늘 날이 더운데 찬 공기만 좀 들여보내봐 하면 찬 공기, 인공지능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되지 않죠. 우리 자연에서 이런 거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그럼 불가능한 걸까요? 뭐 이런 존재가 없으니까? 뭐 이거 무슨 귀신 얘기야? 귀신 없잖아. 그래서 뭐 도깨비 같은 거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것은 나중에 이 도깨비가 분자의 속도들을 갖다 측정하는 것은 정보를 얻는 과정이고, 그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엔트로피를 아주 많이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도깨비라고 하는 존재를, 정보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 생각하는 게 별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들이 진짜 과연 실제로 존재할 수는 없는가라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갖다가 주장했었어요. 미국의 물리학자 파인만이 파인만의 미늘톱니라고 하는 파인만 레쳇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공기 분자들은 어떤 애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애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이 와서 여기 부딪힐 수 있을 거 아니냐. 막 부딪힐 때 빠르게 오는 애들이 부딪히면은 요 톱니바퀴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그때 이 미늘을 갖다가 살짝 들어 올려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애가 오면은 이 톱니바퀴가 돌아갈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좀 느린 분자들이 와서 부딪힐 때에는 이 미늘이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는 걸려 있겠지. 그럼 따뜻한 분자로부터 나는 에너지를 갖다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추를 갖다가 걸어놓으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돌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열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맥스웰의 도깨비랑 똑같은 건데요. 맥스웰의 도깨비에서는 맥스웰의 도깨비가 따뜻한 분자, 차가운 분자를 갖다가 가렸지만 여기에서는 그거 역할을 하는 게 이 미늘입니다. 이 미늘이 따뜻한 분자가 부딪힐 때는 이를 갖다가 얻어내고요. 차가운 분자가 부딪힐 때는 이를 얻어내지 않는 거죠. 이거 가능할까요? 와서 따뜻한 분자가 와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배구 네트 걸어보셨습니까? 배구 네트 걸 때 사용하는 게 이 미늘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돌리다가 힘이 딸리면 탁 놓으면 자동으로 걸려 있습니다. 근데 또 힘을 줘서 막 돌리면 다시 또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딱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한쪽 방향으로 힘에 준 것은 받고 다른 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은 걸어주는 게 이 미늘의 역할인데요.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냐? 라고 파인만이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면 너무 좋을 텐데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을 끓이지 않아도 물이 따뜻해지고, 공기를 차갑게 하지 않아도 공기가 저절로 차가워집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온도가 높아서 그런 속도가 빠른 분자들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해도 사실은 여기에도 똑같은 분자들이 존재해서 이 미늘을 갖다가 이제 쳐주게 됩니다. 미늘을 쳐주면 미늘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아갈 수 없고 다시 거꾸로 다시 되감아집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를 차갑게 하고 여기를 뜨겁게 하면 되지 않느냐?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열이 에너지로 바뀌는 열기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파인만 레쳇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맥스웰의 도깨비가 어떤 정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보 때문에 생기는 엔트로피로 인해서 우리가 깨졌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질라드 엔진이라는 건데요. 맥스웰의 도깨비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공간에 지금 방을 갖다가 두 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방 두 개에 돌아다니는 어떤 단원자 분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원자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얘 돌아다녀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는 이렇게 방 하나에 갇혀 있을 때에 비해서는 두 배의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범준 교수님 강연에서 노란색으로 된 곳에 보면은 KB, 로그, V 나누기 델타 V 있었거든요. 얘가 델타 V고요. 얘가 V인데요. 두 개잖아요. 그럼 KB 로그 2만큼의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얘가. 그런데 어떤 존재가 있어서 딱 한번 방을 갖다가 가르고 그 가른 다음에 어디에 원자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갈아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줄을 하나 매달아 갖고 추를 달고 여기에다가 열원을 하나 달아주기만 하면은 이 단원자 분자가 가지고 있었던 내부 에너지 때문에 이 벽을 갖다가 계속 칩니다. 치면서 점점 밀고 여기 상태까지 가요. 이 막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밉니다. 바로 엔트로피 때문에 이렇게 밀어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이를 갖다가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보는 어디서 온 거죠? 이 엔트로피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에서는 엔트로피가 KB 로그 2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을 가르고 뭔가를 갖다 지정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다시 우리가 도깨비를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도깨비가 서서 분자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원자가 어디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KB 로그2인데 딱 갈라서 여기다 놓는 순간 여기 엔트로피는 0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 도깨비가 여기서 이 정보를 주면서 이 도깨비는 사실은 KB 로그2만큼의 엔트로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얻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엔트로피가 0인 상태에서 열원이 하나 있을 때 여기서 열을 갖다가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열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열을 받는 동안에 엔트로피가 다시 증가해요. KB 로그2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바로 KB T 로그2만큼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열원은 열을 주기만 했기 때문에 열을 내어줬기 때문에 이 열원의 엔트로피는 KB 로그2만큼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도깨비가 KB 로그2만큼 얻었죠. 그래서 도깨비가 가지고 있는 KB 로그2만큼을 도깨비가 정보를 지우면서 다시 열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것이 정보를 넣어주면은 열원이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1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방은 온도가 하나로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공기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열원이에요. 이 열원에서 공기분자가 마구 움직이고 있는 운동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1연구기관에 모순되진 않는데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열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열원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카르노가 얘기하기를 열원이 그리고 또 누구죠? 클라우지우스가 얘기하기를 온도가 하나만 있으면은 절대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없다고 했는데 정보가 있을 때에는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재미있는 글귀를 갖다가 하나 읽어서 여기에서 잠깐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엔트로피의 의미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대체로 엔트로피는 무언가의 척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가짓수를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접근 가능 상태의 수, 가능한 배열의 수 등이며 이는 바로 볼츠만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둘째로 마구잡이 또는 무질서의 척도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균질성의 척도라고도 하며 이는 퍼짐, 삼투 현상을 해석하는 데 적절하지요. 다른 의미로는 저절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경향으로서 바로 못 되짚기의 척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에너지 흩어짐 또는 에너지 등급의 낮아짐, 곧 일의 형태로 전달할 수 없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지는가의 척도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엔트로피는 무지 또는 불확정도의 척도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피의 의미를 정보와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흔히 잃어버린 정보 또는 지식의 부족함의 척도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각각의 의미가 모든 경우에 타당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척도를 엔트로피의 정의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엔트로피를 갖다가 설명할 때 이 많은 것들을 갖다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많이 얘기하는 게 여기에 무질서의 척도를 갖다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무질서도의 척도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무질서라고 하면은 이게 잘 정의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예로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컵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컵에는 얼음을 잘게 부숴놓은 얼음 알갱이가 담겨있는 컵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컵에는 물이 얌전하게 담겨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엔트로피가 높을까요? 온도가 더 높고 액체 상태인 물이 더 엔트로피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얼음 알갱이들이 더 무질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경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갖다가 읽으면서 사실은 여러 번 참 감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하나 뭐 제가 따와봤습니다. 물리학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뉴턴을 꼽는다면 그 다음은 글쎄요 아인슈타인보다는 볼츠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로는 에렌페스트가, 에렌페스트의 제자로는 울렌벡이 있고 울렌벡의 제자로는 조순탁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역학을 여신 분은 서울대학교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장을 지내셨지요. 그분의 제자로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낸 이구철 선생님이 계시고 그분의 제자 중에 최무영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는 볼츠만의 5대손인 셈입니다 라고 되는데요. 김범준 교수님은 최무영 교수님의 제자십니다. 볼츠만의 6대손께서 여기 계십니다.
예,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손수영 교수님 너무 흥미로운 강연 감사드리고요. 혹시 김범준 교수님 뭐 어떠셨는지 강연이? 예. 아, 예,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마지막 볼츠만의 예, 저도 볼츠만의 직계 자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맥스웰의 도깨비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했는데 끝나기는 정보로 끝났습니다. 근데 정보를 이용한 기관은 아니지만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예. 흥미로운 어떤 기구가 있는데 엔진입니다.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실 텐데요. 좀 설명도 해주시고 잘 안 열리나요? 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가지고 온 열 기관인데요. 이 열 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잠시 뒤에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장치가 놓여 있는 올라가 있는 이 아래 컵에는 뜨거운 물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위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있는 이 실내 기온인 거죠. 그래서 이 두 판이 보이실 텐데요. 아래판은 온도가 높고 위판은 온도가 낮습니다. 아까 손승우 교수님이 질라드 엔진 소개해 주실 때 질라드 엔진이 물리학자들을 놀라게 한 이유가 온도가 외부의 온도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도 열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표준적인 열기관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은 온도가 높고 위쪽은 온도가 낮아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예, 온도가 높은 쪽에서 열 에너지를 받고요. 그 중에 일부를 온도가 차가운 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많은 열 에너지가 들어와서 조금 보냈으니까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보통 열기관이에요. 아,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예. 이걸 스털링 엔진이라고 불리는 열기관인데요. 위 온도와 아래 부분의 온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일, 즉 어떤 역학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장치고 재밌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가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료를 쓰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친환경적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열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뭐 내연기관을 교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쉽게 간단한 실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열기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잠시만요. 네, 제가 그 아까 손승우 교수님이 질라드 엔진은 외부의 온도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외부의 온도를 하나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 회전이 멈추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질라드 엔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관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질라드 엔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이제 정보 이야기로 약간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정보와 엔트로피의 관계에도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 하면 흔히 저희가 그 클로드 셰넌이 얘기한 정보 엔트로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이제 정보 엔트로피를 한 이유는 아마 이 로그식이 사실 같은 로그식을 쓰기 때문에 그걸 정보 엔트로피를 할 텐데 그 엔트로피와 이 정보 엔트로피가 그런 형식적으로 같다는 거 말고 혹시 또 깊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셰논이 정보에 대한 어떤 정보량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식을 찾았을 때 그 사용했던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요. 어떨 때 우리가 정보가 많다라고 생각하냐면 뭔가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가 정보가 많은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뜬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확률이 1인 사건이라잖아요. 그건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셰논의 정보 엔트로피는 놀라움의 정보, 놀라움의 정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게 그러면 놀랍냐면 확률이 작은 사건이 일어나면 놀랍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작을수록 놀라움은 더 커져요. 그 얘기는 놀라움이 어떤 거냐면 확률분의 1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셰넌은 거기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해서 그 P분의 1, 확률분의 1에 로그를 취한 것을 그 어떤 놀라움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요. 놀라움의 정도를 모든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평균을 내잖아요. 그게 바로 그 로그 P분의 1을 P를 곱하고 그걸 다시 평균을 내는 과정을 택하면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계산을 하고 나면 결국 통계 물리학에서의 엔트로피와 수식은 똑같고 앞에 비례상수인 볼츠만 상수만 빠져있는 형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정보의 관점에서 이 엔트로피식을 쉐넌은 발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통계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엔트로피와 아주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정보 엔트로피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아 이거 멈췄습니다 이제. 예. 예, 그 정보 엔트로피를 갖다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어떤 문서에서 우리가 그 문서를 압축했을 때 얼마만큼의 정보만 남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양인데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물리적인 우리 엔트로피랑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그 안에서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취하는지의 어떤 주관적인 선택에 따라서도 정보의 양은 많이 바뀌는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물리하고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뭐 질라드 엔진을 갖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라드 엔진에서 지금 고전적인 입자만 설명을 드렸지만 뭐 양자적인 입자도 생각을 합니다. 뭐 그 경희대에 계신 김상옥 교수님이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걸 갖다가 생각하면은 이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요건데 요걸 갖다가 그럼 우리가 어딘가에다 쓴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든 써야 됩니다. 뭐 메모리에다가 쓰든지 뭐 어디다가 쓰든지 써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쓴 다음에 그 정보를 갖다가 지울 때 해당하는 일을 갖다가 계산해 보면은 여기에서 한 그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일만큼이 딱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들은 물질하고 같이 생각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랑 주관적인 정보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어디까지가 정보지? 그럼 나는 알고 있고 남은 모를 때 그 정보는 어떻게 계산하나? 막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는데요. 정보라고 하는 게 확실히 물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특히 통계물리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정보가 중요한 시대인데 오늘 주제를 보시면 정보가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소위 이제 정보 우주 혹은 계산 우주 하시는 분들은 우주의 구성 요소로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정보가 더 우선적이고 물질은 이제 부차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 분님 견해 궁금한데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물질 없이 정보만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질라드 엔진을 보면 이거는 물질 조금 독립적으로 정보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둘 사이 우선성에 관해서 혹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물리학이 발전해 온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과거에는 어떤 물리학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물질만 물리학의 대상으로 생각했고요. 그 중에서도 뭔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질량이 있는 것, 어떤 물질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존재만을 물리학의 대상으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점점 추상화돼서 지금은 물질과 에너지를 물리학에서는 더 이상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 암흑 물질이 몇 퍼센트, 뭐 암흑 에너지가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때는 물질과 에너지를 같이 비교를 하잖아요. 암흑 에너지는 에너지고요. 암흑 물질은 물질인데 우주 전체가 암흑 에너지 몇 퍼센트, 암흑 물질 몇 퍼센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그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제는 에너지와 물질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그 질라드의 정보 엔진 같은 것들이 또 물리학자들한테 준 충격은 과거에는 정보 라는 것이 물리학의 대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질라드 엔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게 우리가 정보를 그 추출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열기관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과거에 그 물리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굉장히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보 우주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물질에서 물질과 에너지로 확장된 물리학의 발전이 더 지속되다 보면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를 갖고 우주를 설명하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물질과 에너지도 정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극단적인 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보 우주를 이야기하는 물리학자들이 많은 것은 맞지만 제 솔직한 느낌으로는 물리학자 중에 정보 우주를 정말로 믿거나 연구의 주제로 삼는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게 지금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물질과 이제 에너지는 한 덩어리로 보는 게 맞지만 정보는 그러면 물질과 에너지에 덧붙여야 할 어떤 제3의 존재인 건지 아니면 물질과 에너지도 정보의 한 형태인지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물리학의 주류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저는 하고는 있는데요. 선수 교수님 얘기 궁금한데요.
예, 매트릭스의 가상 세계를 생각해 보면 다 정보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현실 세계인가요, 가상 세계인가요? 뭐 그런 질문으로 가면은 사실 끝이 없는데요. 빅뱅 이전에는 에너지랑 정보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이 나왔을 텐데요. 물질과 정보가 다시 합쳐지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아마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흥미로운 토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질의응답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중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저쪽에 여학생인가요? 아니, 네. 네, 여학생에게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제 뭐지? 말씀해 주신 정보를 통해 이제 추측과 상상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어떤 것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그 저희가 고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고차원이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닌 정점인 상태이고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기에 3차원적으로 이제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사과를 종이에 이리저리 위아래로 통과시키면 사과의 단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3차원에선 사과가 완벽한 상태이고 2차원에선 사과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고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3차원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 의해 고차원의 단면만 바라보게 되어 시간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우주의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사실 우리 우주의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는 것이 아닌 정점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혹시 이 생각에 대해 지적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주제 밖으로 넘어서 생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아마 질문은 우리 차원을 넘어서서 예, 내려다보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인가요? 네.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어떤 공간, 시공간의 차원과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것이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거기에 독립적인 차원으로서 시간을 생각하고 3차원 공간에서의 엔트로피가 시간에 대해서 늘어나는 걸로 우리는 보지만 그걸 더 고차원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 보일까 그런 질문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시공간의 차원과 엔트로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그런 건가요? 고차원에서는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점인 상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고차원을 이제 3차원적으로 바라보면 어찌 보면 고차원의 단면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눈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시공간의 차원을 같이 생각한 게 아니라 공간 차원을 얘기한 거예요? 공간 차원하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사실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2차원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3차원의 존재가 2차원의 엔트로피를 보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라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몇 차원에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정의했던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연력학 제 법칙은 공간 차원하고 무관하게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차원을 증가시키면은 경우의 수는 늘릴 수 있으니까는 엔트로피를 더 크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한 뭐 그 안에 아래 차원에서 엔트로피가 최고가 됐다고 해서 그 위에 차원에서 엔트로피를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는 더 이상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께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혹시 주제하고 조금 벗어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열이라는 게 그 분자의 이동 속도가 이제 높아지면 열이 높아진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온도가. 예, 온도가. 예.
열은 가지고 예, 있으면 안 예, 되는 거. 예. 근데 좀 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 북극이나 남극에서 바람이 불면은 분명히 그 분자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왜 그렇게 춥게 느껴지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예. 그거 가지고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물 세기를 좀 빠르게 하면 따뜻한 물 되지 않을까. 겨울에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맞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사실은 운동 에너지의 평균을 우리가 온도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형 상태를 이루어야 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운동 에너지들도 다 모아서 평형 상태를 이루면 또 다른 분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온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막 또 상대성 이론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있는 공기의 온도는 그럼 더 높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개에서 어떤 평형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가 온도를 갖다 말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우리가 거시계를 측정할 때 온도, 압력, 부피를 갖다 측정하는데요. 그 거시계를 측정할 때 온도를 많이 측정했었고 역사적으로 많이 측정해서 온도가 뭐 근본적인 측정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온도는 사실 엔트로피에서 거꾸로 정의된다고 생각해야지 더 맞다는 게 통계역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도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고민했었습니다. 네, 질문이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뒤쪽에 남성분 질문을 드릴까요? 네. 엔트로피에 대한 강의는 언제 들어도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엔트로피는 증가만 계속 증가, 우주에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최대치의 그 닫힌 계에서 임계점에 있으면은 더 이상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우주에서 지금 빅뱅 이후에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임계치가 있다면 더 이상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만일 그렇다면은 기존 물리학에서는 그 엔트로피가 멈추는 최대치가 되는 어떤 임계점이 존재하는가라고 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열 죽음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게 존재하는지 그런 질문인가요? 예, 우주의 시간이 무한히 흐른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는 엔트로피 최대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변화도 있을 수 없어야 되는 상황에 분명히 도달하는데요. 그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그 물리학자들이 계산해 놓은 그런 그 수치들이 있어요. 제가 정확한 계산은 그 수치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 뭐 그 에너지에 상관없이 엔트로피가 최대치가 되려면 모든 원자들도 원자의 구조 자체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 모든 기본 입자로 흩어지고 우주 공간을 균일하게 그 차지하고 있는 별도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행성도 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모든 우주가 균일한 밀도로 차 있는 그 상황이 되면 결국 엔트로피 증가가 멈출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말로 먼 미래보다도 더 먼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도달하고 그 임계점에 그 뒤로는 어떤 엔트로피 최대의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것처럼 생각은 하시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라서 그 물리학자들이 심각하게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예. 우주의 나이 뭐 140억 년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주가 가속팽창하고 있잖아요. 가속팽창하고 있어서 계속 엔트로피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간을 갖다가 늘려나간다는 게 엔트로피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늘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암흑물질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보면 그게 퍼져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 엔트로피에 굉장히 큰 양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손을 드셔서 이쪽에 저 끝에 모자 쓰신 분에게 짧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정보가 결국 에너지랑 물질과 등가 교환이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결국 정보랑 연결이 된다면은 수학과는 이제 물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학적 공리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짧은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셨네요. 수학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보가 사실은 이제 기록이 되는 게 수학적인 표현일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들이 우리가 이제 물질하고 어떻게 해서 에너지로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수학이 점점 더 발전하고 물리학이 점점 더 발전하면은 뭐 새로운 물리학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갖다가 배워 나가는 게 사실은 통계역학, 특히 최근에 뭐 비평형 통계역학 이런 데서 공부하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질문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질의응답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예, 끝나고 나서 과학 외전 시간에 또 질의응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패널 토의를 다 마쳤는데요. 그 두 분 선생님께 간략하게 소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강연 토론 어떠셨는지, 예, 김범준 선생님 어떠셨는지. 강연할 때 그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께 전달됐는지가 좀 걱정이에요. 특히 그 노란색 두 페이지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셨으니까 나중이라도 천천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 처음에 이 엔트로피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사실 엔트로피에 대해서 지금도 엔트로피에 대한 물리학의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제가 최첨단 지금 그 학문의 최전선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엔트로피에 대한 논의 같은 걸 잘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할 적임자인가? 라는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요. 근데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돌아볼 계기가 돼서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함께 해주신 이 두 분 교수님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예,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귀담아서 이렇게 집중해 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김범준 교수님 강연하시는 동안에 저쪽 한쪽에 앉아서 강연을 다 들었는데요. 김범준 교수님 강연은 언제 들어도 그 저희 그 직관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다시 깨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은 다시 읽으면 또 다시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김범준 교수님 강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엔트로피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리학자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도대체라고 하는 강연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에너지, 시간, 정말 너무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조금 더 제게도 정리가 됐었고요. 이렇게 또 얘기 나누니까는 제 나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선생님께 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강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지금까지 카오스 강연에 참여한 연사 중에서 가장 젊은 강연자가 오신다고 합니다. 카이스트의 김갑진 교수님께서 오시는데요. 전기와 자기에 관해서 흥미로운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고 패널로는 김상훈 교수님께서 참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보름달이 밝았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행복 엔트로피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